안녕하세요. 다화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닭볶음탕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먹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배달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대창을 넣어서 곱돌이탕을 시킬 수 있어서 제가 곱창도 좋아하고 닭볶음탕도 좋아하고 이래서 한번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마실 것은 콜라 마실게요. 일단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는데 제가 한번더 끓인 거긴 하거든요. 이렇게 대창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맛있다. 얼큰해요. 이렇게 자주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엄청 맛있는데요? 제가 닭은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찜닭도 좋아하고, 닭도리탕도 좋아하고, 뭐 치킨 없어서 못 먹고, 막. 그냥 닭에 관련된 요리는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퍽살을 안 좋아해요. 퍽살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저는 부드러운 살이 더 좋아요. 더 맛있어요. 저는 날개 좋아하고요. 닭다리 좋아하고, 이렇게, 이거 어디라 그러지? 허벅지? 허벅지 살, 막 이런 데 되게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야들야들하고. 아직 좀 많이 뜨거워요. 너무 맛있다. 백김치. 제가 또 두부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네? 순두부가 또 같이 와줬네요, 반찬으로.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밥에다가 이렇게 국물 적셔가지고 여기 퍽살이긴 한데 순살이에요. 이걸 얹어서 이렇게 감자.
와. 이건 못 참았지. 날개. 여긴 날개가 엄청 작네요. 그래도 폭살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폭살. 폭살도 이렇게 바로 해서 먹을 때는 국물에 적셔서 먹으면 맛있긴 하더라고요. 되게 얼큰하게 왔어요. 여기 보니까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뜨거운 거나 매운 거 먹으면 콧물 진짜 많이 나거든요. 이게 식이성 비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콧물 나고. 저처럼 이러신 분들 은근 많으실걸요?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콧물이. 당면. 당면이랑 대창이랑. 진짜 고소해요. 대창이 이거 다 기름이잖아요. 전 기름진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고소해요. 이 얼큰한 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부위를 좋아하시는 분도 은근 많죠. 감자. 여기는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넣나 봐요. 감자를 같이 으깨가지고 국물이랑 밥이랑. 제가 맵찔이라서 고추는 좀 빼고 먹을게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추울 때 이런 얼큰하고 따뜻한 국물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먹방도 밥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대박 맛있어요. 진짜 미쳤다. 날개. 이제 거의 다 먹고 폭살 남았어요. 제가 오늘 시킨 이곳이 맛집인가 봐요. 적당히 얼큰하고 단맛도 돌아서 입에 되게 착착 감겨요. 다음에는 매장에 직접 가서 먹어봐야겠어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달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그런 맛이에요. 여기 뭐 술안주로도 좋지만 국물이 좋아서 밥이랑 먹어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을 이렇게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때꼭 그때그때 먹고 싶은 게 떠오르시면 바로 시켜 드시면 진짜 더두 배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